KBS에서 한때 블라인드 채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인서울이 아닌데야? 뭐 지방대? 이런 비율이 스카이 아닌데야? 이런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죠. 결국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의 상당한 부분은 결국 출신대학에 따라서 어느 대학 출신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도록 하는 법이야말로 사회적 정의 구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.